뭐 아까 유진 누나가 말했듯이 어떤 뭔가 드라마적인 디테일을 추구하자고 하면서 뭐 키스신을 많이 늘리고 약간 농담인데 아니 그 연출님이 그 말씀을 이제 하셨다니까 이제 재웅 형님이 들어오면서 이제 다시 또 사내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근데 사내란 인물 자체가 우진처럼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서 막 이렇게 그걸 끌어가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사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오는 배우마다 뭐 재웅 배우님이 많이 틀리신 것처럼 이렇게 자기만의 해석을 많이 넣을 수 있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난해하다고 표현을 할 수 있지 처음 받아들이는 배우 입장에서는 그런 혼란이 좀 오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토론을 풀리지 않는 토론을 이제 항상 매번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해서 항상 이제 모여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 어떤 틀 하나를 이제 잡아줬던 게 연출님께서 이번에는 이제 사랑이란 단어를 사랑이란 단어는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그런 이제 전제를 따라주셔가지고 어떻게 심덕과의 그 로맨스를 원래 이제 좀 펼치고 싶었어요. 초연 재연인데 진짜 감정을 대강 표출하고 싶은데 사내라는 역할 자체가 항상 이렇게 연출님이 이제 그 감정을 이렇게 막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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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그러면 너가 어떤 감정인지 알잖아. 아니야 모자를 치고 올랐어. 얼굴 안 보이잖아. 계속 모자를 좀 벗고 싶은데 아유, 지금도 모자를 벗는 신이 많다라는 항상 그런 얘기를 아 좀 써 벗지 마 그러니까 이런 계속 신비로움을 되게 추구하고 싶으셨는데 그걸 이제 나름 많이 깬다고 깨가지고 타협점을 만든 게 지금 이 정도 시점인 것 같아요. 심지어는 더 이렇게 막 하고 싶은데 눈물 흘려도 좋다. 하지만 그 눈물이 흘러서는 안 된다. 알겠어. 이런 걸 주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참 힘들게 하시는 분이시네요. 아무튼 그렇게 돼서 이번에 이제 좀 사랑이라는 단어를 명확하게 주셔가지고 이제 신덕과의 어떤 이런 로맨스를 그나마 좀 표출하는 나만의 어떤 해방부 역할을 하지 않나요? 그래서 신덕과의 그런 로맨스가 좀 많이 펼쳐진 것 같습니다.